안녕하세요. 아, 나 아침부터 막 이래요. 땀 뻘뻘 흘려버려. 다 좀 뻗쳐버려, 뻗쳐버려. 자, 이번 주 한 주도 재미나게 잘 보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육조선 내일 경매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또 신중하게 준비할게요. 올해는 육조시 그동안 몇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중에 올해같이 싼 적이 없어요. 참고하시고, 올해 좀 쌀 때 많이 사갖고, 저도 좀 마진 좀 덜 붙이고 우리 식구들 많이 잡수하고 쉬어야죠. 그리고 항상 육젓은 말하지만 숙성시켜서 먹는 게 아니라 바로 드시는 거예요. 바로 중화새우입니다. 방금 들어왔고요. 저런 생겼어요. 자, 여기서 안놈 아주 참그 시커마지. 요 새끼는 쓴놈 노랗지라 딱 보면 딱 티가 나죠. 자, 얼음 차갖고 방금 들어왔습니다. 요렇고 요렇고 택배를 보내도 선도 좋으니까 대급박 끼어버리고 살만 회로 드시고요. 또 새우장도 담으셔도 되고 말려갖고 간단하게 되고. 자연산 횟감입니다. 민어, 자연산 민어고요. 자, 우러가고 농어 자연산입니다. 자, 농어는 점이 없는 일반 농어입니다. 살이 하얗게 좀 물러요. 그 점 참고하십시오. 시작장들께서 보니까 받으시면 회로 썰어 드시고요. 나오면 랩을 쌓아갖고 냉장고 보관했다가 2, 3일 내로 드십시오. 자, 먹갈치입니다. 9kg에 37미, 39미, 40미, 41미, 42미, 음미, 43미, 배가 반절이 터졌어요. 안 터진 것도 있지만 근데 얼음 넣어갖고 택배 배송하니까 배가 더 터집니다. 그 점 위에 부탁드릴게요. 자, 이것은 풀치입니다. 9kg에 45미, 47미, 48에서 49미. 요건 배가 이것도 반절 좀 넘게 터졌습니다. 먹갈치는 배가 얇아서 쉽게 잘 터져요. 그리고 지금 산란철이라서 이것저것 먹고 배가 얇았고 막 터져 있으니까 현재 내갖고 반찬 조림하시고 그리고 젓갈 담으면 소금 3kg에서 4kg 넣어갖고 젓갈 담으시면 돼요. 자, 밴댕입니다. 특이차 있고요. 회나 조림 초무침 반찬으로 드시면 돼요. 손질해갖고 손질은 이것도 이렇게 뚝 잘라갖고 비닐 벗기고 나서 그 밖에다 말려갖고 조림으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뱅치입니다. 뱅어예요. 40미 10.7, 40미 10.7 크기가 있고요. 40미 9.3 회나 초무침 반찬으로 입시오. 비듬에 썰어갖고 쌈장 만들어갖고 상추 쌈에 넣어갖고 밥 조금 넣어갖고 드시면 더 맛있어요. 서대입니다. 크기 차 있고요. 36마리 6.7kg. 양태입니다. 배아지 그 누르란 참양태예요. 15미 6.7, 30미 8.4. 그리고 이것은 시커먼 양태. 얘는 참양태. 20미 6.1kg. 군평선이 20마리 서대랑 잡어입니다. 3.1kg. 복쟁입니다. 밀복하고 참복입니다. 참복은 몇만원인데 다 밀복이네요. 40미 6.3kg. 복쟁이 손질할 때 모르시면 주문하시면 안 돼요. 간전입니다. 암놈 6마리, 순놈 7마리, 목탁가오리 1마리 7.8kg. 회나 청우치로 드십시오. 말려갖고 찝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이거 황새가 젖입니다. 15kg고요. 제가 담아갖고 비닐 4장 넣어서 꼼꼼하게 포장했으니까 받으시면 국물 한 방울도 다 버리지 마시고 그릇에다 옮겨 담아갖고 국물 우그러 올라오게끔 잘 묶으세요. 국물이 우그러 올라와 있어야 돼요. 국물이 위에 안 올라와 있으면 그 배려분께 놔둬보면 배려분께 2, 3일에 한 번씩 꼭 보시라고. 국물이 완전히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계셨다가 내년에 여름에 한 주먹 꺼내갖고 맛보시면 됩니다. 신한 아빠들의 잡은 국내산 홍어입니다. 암치예요. 자, 이거 보시면 중간 숙성 이상으로 손질해갖고 제가 포장을 해서 숙성을 시킵니다. 예, 뱃살하고 날개
이렇게 살만 보내드려요. 뺐다고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생으로 못 드시니까 애탕으로 끓여갖고 드시면 돼요. 요것은 중간 이상 숙성들입니다. 약간 숙성된 것은 손질 안 하고 통째로 보내드리고 각손질 또 회손질 요청하면 그 맞춰드리는 거예요. 2024년 올해 봄소금입니다. 소금은 봄소금 장마전 소금이 제일 좋아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한 포대 20kg 내외이고요. 이력서 확인이 되니까 이 수협에 들어가서 바코드 찍으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배송 중에 바로 배송이 안 되고요. 2, 3일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북선입니다. 만재돼서 지금 방금 들어왔어요. 이게 1kg씩 담아졌고요. 이거 지금 생마진 상태에서 냉동한 겁니다. 냉동되니까. 거북선은 받으시면은 뭐 뜨거운 물에다 뭐 3분 다 담궜다 드시거나 아니면 그 전자레인지에다가 살짝 데쳐서 드십시오. 자, 이것은 배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만재돼서 지금 방금 들어왔고요. 이것도 지금 냉동이 돼 있어요. 했어요. 요것은 삶아서 드시면 됩니다. 고동하고 똑같은 그 개념이니까. 삶을 때 그냥 그 약하게 넣어갖고 삶아서 드시고 국물 딱 가라앉으면 국물 드시면 좀 더 시원하게 맛있어요. 이렇게 드십시오.